저는 사실 문학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꼭 원두막에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읽으시면서 아, 님이요. 님이요. 우리 님은 어디 가셨나이까 하면서 님 그러면서 영우가 이 님은 우리 조선이요. 일제시대 외놈들이 조국을 노래하고 그러면 잡아가니까 님이라고 표현한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고3 때 부친 사망, 봄에 가을에 모친 사망. 전 대학교 준비 때문에 내려가서 장례만 치르고 아버지가 늘 읽던 명심보감 책을 그것만 하나 들고 올라와서 서강대학의 국문과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대학 등록금이 20몇만 원이었는데 저는 우리 뭐 친척 중에 그래도 고모라든가 누가 다잘 사니까 전화하든가 편지하면 오겠지 하다 깜빡 놓쳐가지고 등록금을 못 냈어요. 그 서강대학교의 이근삼 교수님이 너는 얼굴이 배우해도 될 얼굴인데 너내 제자가 MBC에 있는 PD로 있는데 한번 찾아가 봐라 해서 가서 아 마침 여기 공지 시험이 있다 시험을 한번 봐라 해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30만 원에 한 15,000원짜리 방에 연희동에 살았어요. 겨우겨우. 아, 근데 코카콜라라는 CF가 1년 됐을 때 들어왔는데 오메 30만 원에 방을 살았는데 500만 원을 줍디다. 그냥 썰매 한번 타고 내렸을 뿐인데 오메. 그래서 대학 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돈에 한장해 갖고 잊어버렸어요. 등록금 되면 가야 하는데 그게 52년이 됐어요. 그리고 축자 사자 2년을 너 아니면 못 산다고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어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아서 손주가 8살, 3살 슈퍼맨에 나왔던 우리 손녀 조이 아시죠? 그렇게 두고 여러분들이 보면 연예인들은 막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볼때 저는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손녀 있고 남편 있고 그냥 한 결혼 생활을 근 50몇 년을 아주 평탄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와서 아니에요 박수 치면 안 돼요. 아, 끝까지 들어보란 게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디야. 너무 일렀어. 그런 줄 알죠? 바빠서 이혼을 못 했구만요. 옌병얼놈 아주 그냥, 아유. 여러분, 한 남자하고 50몇 년 살아나기가 쉬운 줄 알아요? 바빠서 못하고, 포기하고, 죽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요. 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사실, 모든 게 편안해지고, 가정에 자리를 잡고, 부러울 게 없고 할 때, 정신적으로, 심한 공황장애 같은 우울증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13살부터 서울에 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버티다가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서울에서 학교 다닌다는 거 하나로 몰랐는데 이미 그때 새벽부터 가슴이 뛰고 세상이 무서웠다는 걸 지금 편안해지니까 결혼하고부터 그게 왔어요. 아침에 눈 뜨면 심장이 벌렁벌렁벌렁벌렁벌렁 둥둥둥둥 무섭고 그리고 어두워지면 지금도요 우리 아버지가 영호가 너는 이뻐서 밤에 나댕기면 여기다 잡아다 갖다 넣으면 아버지도 못 찾아와
그게 너무 못 박혀서 지금 저하고 저녁 약속 힘들어요. 촬영 외에는 지금도 밤에 못 나가요. 내 매니저나 지인들이 내 옆에 오래 있던 60 넘은 여자 매니저가 있었는데 한번 그러더라. 심각하게, 선생님 이거는 정신병이에요. 왜 밤 문화를 못 즐기세요? 정신병이에요. 무서워요. 지금도 집에 있는 게 안전해요. 죽지 못해 누구 생일 파티 친구들하고 놀다가 해가 질라 그러면 심장이 뛰어요. 이거 정신병이에요. 건강한 생각 아니에요. 밤 문화를 못 즐겨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막 공황장애 오고 이러면 너무 심장이 뛰니까 이 소주를, 술을 그냥 이렇게 딱 반 컵에 꿀떡꿀떡꿀떡 한 입도 꿀떡꿀떡꿀떡 다섯 번 하면 반병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뚜루해지면서 묘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게, 그렇게 한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알코올 중독까지. 절대 밖에서는 안 먹어요. 밤엔 또 안 먹어요. 아침에만. 그걸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고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처음 성경 공부하게 된 하와이에서 오신 강주리 권사님이 저를 놓고 김수미 자매 아침에 먹는 술 끊게 해달라고, 제가 술 끊게 해드릴게요. 백일기도 들어갑니다. 제가 코웃음 쳤어요. 그렇게 마세요. 그러면 정말 어느 날부터요? 어느 날부터? 그러면요, 빈속에. 그러고는 이기질 못해요. 일이 있는 날은 할 수 없이 나가는데 일이 없는 날은 그냥 꼬드러져서 밤까지 자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거기다 또 담배까지 피웠죠. 그러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 거기다 남편은 유복자의 외아들이라 참 자기밖에 몰라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걷어주고, 한 번도 나는 남편한테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 스타일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쁜 여자 집에 갖다 놨으니까 됐다지 케어를 할 줄 몰라서. 그러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간절히 외로웠고 괴로웠고, 그 어렸을 때 혼자 그렇게 살았던 트라우마가 정신적으로 병이 온 걸, 그걸 건강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숨어서 하다가 어느 날부터 정말 이렇게 술병을 받는데 무슨 귀신 뜨거운 거 집은 것처럼 술병을 던져버렸어요. 싫었어요. 하와이에서 수민님 지금 오늘 백일기도 한번 끝나서 안 돼갖고 오늘이 두 번째 백일기도 했습니다. 수민님, 수미 자매, 하느님 술 끊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지금 2년이거든요. 저 제일 무서운 게 술이에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 색깔도 달라지고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느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제가요, 제가 얼마나 영악한 줄 알아요? 저 여지껏 한 번도 사기 안 당했어요. 의심이 많아서. 누가 어디 투자하라 그러면 절대 투자 안 하고 정직하게 은행에 돈 넣어가지고 만기 적금 들고 다 되면 내 이름으로 건물을 사든가 집을 사지 누가 투자 주식 안 해요. 누가 돈 좀 꿔달라 그래요. 1억만. 정말 인간 사회에서 안 해줄 수 없죠. 근데 딱 5천만 원. 5천만 원 너 줄게. 갚지 마. 써.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1억 빌려줘도 못 받을 건데 그냥 5천 주고 생색이나 내지. 절대 사기 안 당해요. 안 믿어요. 의심이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 권사님께서 주신 예쁜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내가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스핑크를 뭘 보석 같은 거를 가짜 뭐 달아가지고 십자가를 하나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놓고 그 권사님이 일부러 하와이에서 사온 십자가니까 처음에는 교회 가기 전에는 그냥 아유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 잘 잤어요. 십자가에다 인사하고 지금은 십자가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주님 그대로 다우스케처럼 미천한 옷을 두르고도 당당하게 오늘 살아있음을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 믿는 자는 타의 선의에 몸몸이 되는 연예인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교회 간 일도 없고 왜 그렇게 저 교회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뭐지? 하는 분들 교회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신간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가 나요.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즐거워요, 인생이. 제가 74이에요. 사실 74세 무슨 모든 게 꽃도 본 꽃도 74번 봤죠. 예쁜 거 무지개도 74번 봤어요. 뭐가 인생이 그렇게 즐겁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 죽겠어요, 여러분. 행복해 죽겠어요. 누군가 사랑하고 싶어요. 없는 자를 돕고 싶어요.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